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신강사주, 신약사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신강사주는 좋고 무조건 좋고 신약사주는 나쁘게 생각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강사주는 그 어감에서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각하고 아니 강하고 독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사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나는 사주가 좋지 않다 이렇게 신약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강사주도 신약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많이 있고 신약사주도 신강한 사람처럼 강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느냐? 대운의 흐름에서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그러한 흐름을 타게 되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사주에서 양간과 음간이 있습니다. 양간은 갑병무 경과 임을 이야기하고 음간은 을정기 신계를 이야기합니다. 일간이 음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섬세하고 여성적이다 이렇게 또 못을 박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강사주를 음간을 갖고 있어도 신강사주로 흘러가게 된다면 신강하면서 재성과 관성을 갖게 된다면 큰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은 잘 압니다. 그 사람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 이 사주가 음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강하고 독하게 갔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일주가 계유에 해당이 됩니다. 계유.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은 기축입니다. 기축. 경호생입니다. 경호생. 그리고 태어난 살은 임술씨입니다. 임술씨. 자, 분명히 음간을 갖고 있습니다. 음간. 음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독합니다. 무섭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다 압니다. 현존에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음간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자기 힘을 휘둘렀습니다. 자, 그 전에 이 개수를 갖고 태어났다. 누구든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 중이나 누구든지 이렇게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개수는 일단 가장 해석하기 쉬운 것이 일단 제가 비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비.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럴 때 사주 분석이 훨씬 쉽습니다. 자, 내리는 비다. 그런데 계절을 보자. 여긴 추월이겠죠. 그러면 얘는 12월 달을 이야기합니다. 음력 12월 달. 음력 12월 달에 비니까 이건 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악조건에서 태어났겠구나 하면 환경이 좀 열악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겨울에 내리는 비니까 이때는 그렇게 크게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봄비라면은 만물을 생육을 시켜주니까 좋을 것이요. 여름이면 소나기니까 시원하고 좋은데 겨울철에 내리는 비는 을신연스럽고 또 내려봤자 만물을 키워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비의 목적은 뭐냐? 오행상 목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목은 갑과 을을 이야기합니다. 사주에서 갑과 을이 있냐를 봐줘야겠죠. 갑과 을이 있느냐. 두 번째는 갑과 을이 없으면 얘가 반드시 일단 화기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화. 그러니까 화에 관계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화는 뭐냐? 병과 정을 이야기합니다. 병과 정. 개수가 비가 내리면은 화가 반드시 태양빛이 있어줘야 한다. 왜? 태양빛이 있어야 어둡고 칙칙하고 우울한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목과 화가 있으면 가장 이상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잘 구성되어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가냐? 교육 파트로 가게 됩니다. 교육. 선생하겠죠. 그 다음에 목과 화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은
사주에서 목과 화. 그러니까 신강 사주인 경우에 하나였습니다. 신강 사주에서 목과 화가 이루어지면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과 화 기운 자체가 있으면 좋은데 얘가 목은 없고 화 기운에 있게 된다면은 이럴 때는 재물에 대한 기운 자체를 취하고자 하는 힘 자체가 재성, 재물에 대한 기운 자체가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최상급은 개수를 갖고 있으면 사주에서 목과 화가 있느냐 이게 보는 것이고 음으로 을간이 있다면은 문화예술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문화예술 쪽으로 이야기하고 얘는 선을 좀 굵게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가 정화는 별로 반기질 않는다. 개수하고 정계 상충 병화는 개수와 병화 개수에게 병화가 뜨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다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병화가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운이다 합리적이다 생각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이 사람은 젊었을 때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다고 합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골키퍼도 하고 그러다가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에서 골키퍼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놀았습니다. 군대에서 좀 승승장구하다가 그 다음에 언제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되니까 탱크를 좀 몰고 다니기도 했고 그러다가 체육관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가 거기서 좀 반장도 반장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장 생활을 꽤 오래 하신 사람입니다. 자, 이 사주가 개수를 갖고 태어났는데 겨울철이다 이렇게 보겠죠. 겨울철인데 여기에 구획정리를 하게 됐는데 금과 수의 기운 자체가 참으로 많다 이렇게 보겠죠. 개가 축월에 태어나면 얘는 축은 분명히 토에 관계된 거지만 수로 봐줘라. 대석을 할 때는 수로 보라 그랬습니다. 수. 그러니까 얘가 수의 기운이니까 집안에서의 하나의 기운 자체, 수기운 자체가 강하니까 이 사주는 자기 색깔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아주 신강한 사주다 이렇게 봅니다. 개수가 음간을 갖고 있는데 신강하다는 것이죠. 아주 신강하죠. 이렇게. 신강하면서 어떤 기운이냐. 화의 기운 자체 재성과 관성을 갖고 있으면서 얘네들 둘이 멀리지만 이렇게 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왕, 제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속에 재성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성이 왕하게 형성되어 있고 관을 갖고 있으니까 재생관 그래서 재물의 관을 상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 얘가 만약에 예를 들면 사오미가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 있을 때 특히 얘가 들어올 때는 가장 이상적인 오미 합을 하게 되니까 이럴 때는 큰 운의 흐름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 사주가 누군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주입니다. 제가 이 사주를 왜 풀냐면 이렇게 음간을 갖고 있어도 신앙하게 된다면 신앙하게 되고 재성과 관성이 잘 갖춰지면 큰 타이틀과 명예를 준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음간이라고 해서 약하고 섬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권력의 맛, 권력을 취하게 된다면 그 행위를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갑니다. 집안에서도 할머니가 재물이 많이 있고 할머니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적으로 그래도 문세를 크게 있다면 쥐고 있다면 할머니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말에도 힘이 있고 또 어떤 해결을 해도 그 자식들은 그 할머니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도 재성과 관성을 명예를 주고 재성을 갖고 있으니 그런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신약한 것을 떠나서 신강을 떠서 음간인가 양간인가를 떠나서 사주에서 신강하면서 재성과 관성을 주게 된다면 그 생활이 길어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을 강하게 휘두른다는 걸 이야기해 줘. 그래서 음간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도 신강사주 그 양간 누구 못지않게도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 사주가 대운을 보니까 한번 대운을 보자. 자, 경, 기입니다. 기. 그러니까 기, 무. 무인이겠죠.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주.
병술, 기, 무, 기, 경, 경인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인. 신, 신묘, 임진, 계사, 가보, 을미, 병신, 정육, 무술 이렇게 나오죠. 무술. 6대운, 16대운, 26, 36, 46, 56, 66, 76, 86. 현재 86세에서 96세 무술대운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면 이 사주가 여하튼 개수를 갖고 태어났는데 개수를 갖고 태어났는데 목과 화기운 자체가 여기는 을목은 이 사주에 을목, 간목, 목은 기운이 없습니다. 근데 병화는 이 병화 없고 정화는 있어요. 정화. 정화. 이 기운 자체. 그런데 사주 운의 흐름에서는 어쨌든 여기서 들어온 것은 이게 목국의 기운 자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세에서 여기에 36세까지 30년간 일한 세월을 이 사주가 개수를 갖고 태어나 겨울철에 개수였는데 사주 대운에서 6세부터 36세까지는 봄을 맞이했다는 거죠. 봄, 봄 출자. 그러니까 겨울비가 태어나기는 겨울비로 태어났는데 6세부터 36년간 36세까지는 뭐냐 봄이 쫙 오기 시작한 거죠. 비가 내리는데 봄에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게 됐냐 쭉쭉 자라겠죠. 자기 마음껏 휘두르고 자라겠죠. 밝게 자라겠죠. 그러니까 이때 삶 자체는 어릴 적부터 이 사주는 사주 원국은 별볼일 없는데 별볼일 없는데 대운에서 큰 힘을 실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모든 운세 흐름 자체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의 60년간이라는 삶 자체가 36세에서 46세, 46세 갑오대운이 들어오면서 절정기로 옵니다. 얘기해요. 얘가 또 다시 여름으로 들어오겠지. 여름. 여름. 겨울에 봄을 지나서 여름에 들어오니까 여기서 모든 꽃이 피우기를 시작하는데 이 갑오대운에서 여기가 가장 몸이 합을 하고 가장 힘을 발휘하기를 시작한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된 것인데 이렇게 이 사주가 오랜 세월 60년이라는 세월을 큰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잘 먹고 잘 사는 사주죠. 그러다가 이제 66세 넘어가면서 여기 56세 넘어가면서 56세에서 한 61세 사이 을미대운에서는 백담사 한번 이때 갔을 것이고 여기서 66세 71세 이때부터는 이 사주가 뭐가 들어오냐 이제 흔한 말로 이 사주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지. 겨울인데 이제 또 다시 가을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가을이 겨울인데 가을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것은 뭐냐 오행상 목들입니다. 얘들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죠. 목은 뭐냐면 뇌를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 수족을 이야기해 주죠. 수족. 수족절임이 오고 뇌혈관 그 다음에 이건 간이겠죠. 췌장이겠죠. 췌장. 자,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약화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서 들어오면서 이 무술 대운에 들어오면서 이 사주가 무술에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운세 흐름 자체에서는 어디가 가장 문제를 이기냐면 무술이 들어오면서 오행상 목 자체가 목이 여기서 가장 꺾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 사주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냐면 음간을 갖고 있어도 음간을 갖고 있어 사주에서 신강하면서 재성과 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상담을 제가 해왔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장관이더라. 이런 사람들이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숨어 있더라.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생각으로 큰 사람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사주를 감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음간을 갖고 있습니다. 재성과 관성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권력 깊숙한 곳에 관여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초기냐 중기냐 조금 이렇게 깊어지게 들어오면 그 권력에 취해서 그 누구보다도 막강한 그 힘을 발휘하더라. 이런 부분을 제가 느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제나
주변에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혹시 시약한 그 음간을 가지고 있는 재성과 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권력 방향 쪽, 그러니까 권력에 관계된 거나 그런 쪽으로 오히려 한번 진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 설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